전반적인 계획은 그렇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용하는 사항들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원 또는 도시공원 또는 뭐 자연공원, 레크레이션 계획, 그래서 강론들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강론들에 관한 내용들이 부문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들어가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실행이 옮겨지게 되기 위해서는 법규랑 이렇게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하는 법규에 관해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규는 이 조경이 관련된 분야가 좀 넓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규도 좀 복잡한데, 이제 일단은 조경 계획이라는 거는 국토개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법규에서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 뭐 자연공원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때는 동영상 강의를 토대로 해서 강의 자체가 내용을 전체 법규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거나 또는 네이버에 관련되는 법규를 이제 치게 되면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로좀더 이제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학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조경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경 설계는 계획학을 토대로 해서 한 장의 도면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설계 도면을 완성을 할 때는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가 설계의 기초와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할때 조경은 상당 부분 이제 그 환경미학, 즉 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관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미학에 들어가게 되면 색채 이론, 그리고 이제 형태 구성, 그리고 환경미학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경 설계는 조경 설계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조경학회에서 이렇게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조경 설계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운 도서관이나 그러면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알고 그걸 가지고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관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좀 발췌를 해서 이제 책에 넣어놨지만, 이게 워낙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이제 이런 기준집을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조경 식재입니다. 그래서 식재의 일반적인 사항 들, 그리고 식물 재료를 분류를 할 때는 보통 우리 그 식재는 그 수목에 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목이 무슨 과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 이름인 학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식재는 수목을 모르면 이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목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수목 도감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경 수목 핸드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온 책도 있고, 뭐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수목을 이렇게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꾸 봐서 아, 이 나무가 어떤 성상을 가졌고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나무의 생태적인 특성, 이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공해에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이용 분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학명이 굉장히 많이 막 강조돼서 학명을 모르면
시험 자체를 볼수 없을 정도로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좀 중요하니까 일단 학명은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라틴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우리 영어 뭐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예를 들어서 뭐 느티나무다 그러면 뭐 젤코바 세라타다 그래서 많이 눈으로 보셔서 익혀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학명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무슨 수목이다라는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식재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식물의 분류일 거니까 자, 요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좀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경 식물의 어떤 생태적인 부분에 관한 뭐 생태와 식재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식물 생태계의 특성 그리고 군집 생태계와 개체군의 생태계에 관해서 이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식재 공사. 그래서 조경 식재의 식재 공사 파트는 나중에 시공 구조학에 나오게 됩니다. 시공학에 파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경 시공 구조학입니다. 그래서 시공 구조학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경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공이라는 거는 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목재나 또는 이제 석재, 그다음에 콘크리트, 뭐 합성 수지 제품, 그리고 도료 등뭐 철제 등에 관한 재료의 어떤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에 관한 이제 재료들 그리고 시방서라는 게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입찰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계약 및 시공의 방식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이제 또 계획표 공정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계획표에서 공정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공정표도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보통 막대 모양으로 나오는 횡성식 공조표가 있고 좀그 그물망 형태로 짜여진 복잡한 공정표인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공정표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도 상당히 이제 깊게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만 나오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표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경 공사를 할때 이제 시공의 일반적인 부분들 그래서 공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사 토양으로 쓸 이제 토양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토양 및 토질 그리고 지역 및 시공 측량 그래서 이런 측량 부분들도 시험에서 굉장히 요즘은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정지 공사, 그리고 표토 복원, 그다음에 가설 공사, 그리고 현장 관리 등에 관한 내용들이 시공 일반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정별로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측량 및 토공, 그리고 뭐 도로 및 포장에 관한 부분들, 뭐 배수 설계에 관한 부분들, 뭐 급수관, 뭐그 급관수에 관한 시설들,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도 이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조명 공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경 구조물에 관한 부분들,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관한 수량을 산출을 하고 이제 품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공사에 관한 비용이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조경 적산에 보게 되면은 수량 산출, 뭐 표준 품셈, 일일 대가표 작성, 그리고 공사비 산출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거의 원가 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출을 하고 있는데 좀 공사비 산출이 좀 두세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보실 거고 그다음에 기본 구조 역학. 그래서 기본 구조 역학의 부분들은 내용을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단순 보와 그다음에 캔틸레버 보 정도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할 건데 일단은 구조에 관한 개념들, 구조 설계 개념과 과정, 그리고 힘과 모멘트,
그리고 구조물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부재의 선택과 크기 선택과 크기 선택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 역학도 뭐 건축이나 토목 같은 데서는 한 과목별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볼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보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것들은 차라리 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더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 역학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